얼굴도 한번 좀 보여주시고, 예, 페이지 씨. 예, 안녕하세요. 페이지 씨 미스 송교창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이어서 우리 유현준 선수입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페이지 씨 유현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여기 와서 애들 가르쳐주고 하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구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준 KCC 김민구라고 합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는데 지금 앞에 있는 어린이들이 딱 드럼들인 것 같아요. 저와 같이 꿈을 키워왔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의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10명의 어린이들을 뽑을 겁니다. 어떻게 뽑냐면 먼저 이현민 선수부터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현민 선수가 LG와 우리 삼성에서 대표 한 명씩을 뽑을 거예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이현민 선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이현민 선수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LG와 우리 삼성에 있는 선수 한 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앉아주시고 LG와 삼성만 가위바위보! 보재기만 일어나세요. 보재기 일어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현민 선수가 잡아보 가위바위보! 주먹 빼고 앉으세요. 선생님 남아있는 친구들 가위바위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선수 가위바위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이어서 김민구 선수 앞으로 김민구 선수는 KT와 전자랜드 SK 선수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 김민구 선수가 가다보 준비! 앉아주세요. 이긴 사람만 일어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주먹만 일어나시고 다시 한 번 더 가위바위보! 가위 빼고 앉으세요. 선생님들 남아있는 인원 가위바위보에서 최후의 1위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규 선수도 이현우 선수 옆으로 다음 송교창 선수는 보비스와 KCC 선수들 오른손 들어주시고 보비스와 KCC 준비 가위바위보! 주먹만 일어나세요. 갑니다. 가위바위보! 가위 빼고 앉으세요. 마지막 가위바위보! 가위 빼고 앉으시고 선생님 남아있는 인원들 가위바위보 시켜서 최후의 한 명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현주 선수 우리 오리온과 KGC 선수들입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준비 가위바위보! 가위만 일어나세요. 다시 한번 유현주 선수 바라보고 가위바위보! 보증기 빼고 앉으세요. 선생님들 이제 남아있는 인원 가위바위보 시켜서 최후의 1위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자 최후의 1위를 뽑히면 내려와 주시고요. 선수 여러분들은 왼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명이 내려올 동안 우리 유현준 선수와 송교창 선수가 먼저 드리블 앤 드라이브 시범을 보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 김민구 선수와 우리 이현민 선수는 의자에 잠깐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명 내려왔고요. 빨리 내려오세요. 대표. 내려온 순서대로 할 거니까 세 명 나와주시고 KCC 내려왔고 한 명 더. 자, 대표자들 빨리 내려오세요. 대표 어린이들, 호핀 어린이들 DB 안 뽑혔어요? DB 누구예요? DB 안 뽑혔어요? DB 제가 안 했군요. 빨리 와요. 우리 유현준도 DB를 안 했어요. DB 오른손 들고 가위바위보! 주먹만 일어나시고 가위바위보! 가위 빼고 앉으세요. 마지막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 빼고 앉으세요. 저는 다 탈락했네요. 한 명, 나오세요. 내려오세요. 자, 이렇게 내려가시고, 5명 줄을 세워주시고, 먼저 온, 하나, 둘, 셋, 넷, 5명이 먼저 드리블과 드라이브의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먼저,
요 다섯 명이 드리블과 드라이브 교육을 할 건데, 먼저 드리블과 드라이브, 우리 또 가드니까 그런 선수 가장 중요한 원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세를 낮춰야 되고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세를 낮추고 중심을 잡아야 될까? 일단 한번 시범을 볼까요?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 할까요? 예. 자, 유현주 선수의 자세를 낮추고 중심을 잡는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인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스텝을 잡고 하나, 둘, 다시 크로스오버 드리블, 하나, 둘, 뿅. 다시 한번 손교차 선수도 업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자세를 낮추고 중심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볼게요. 준비. 한번 똑같이. 크로스오버 드리블 하나, 둘, 뿅. 두 선수가 똑같이 중간에 크로스오버 드리블을 하네요. 그러면 선수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 선수부터 준비하시고 하나, 둘, 크로스오버 드리블 하나, 둘, 뿅. 아시죠? 시작. 박재요. 하나, 둘. 자, 어떤 걸 한번 더 낮게 하신다면, 아, 다 보고 할게요. 다음에 LG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김의찬. 오, 김의찬 선수는 뭐 고칠 게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준비하시고 출발! 오우, 좋았어요. KCC. 다음에 김정원 선수. 출발! 김정원 선수, 좋아요. 우리 KP 선수, 마지막이라 부담되겠어요. 준비하시고, 출발! 자, 이제 원포인트 레슨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블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앞을 봐야 돼요. 근데 아직 친구들이 이렇게 다 땅 보고 이렇게 드리블 치면은 앞에 상황을 못 보니까 앞을 보고 드리블 치고, 여기서 한번 페이크를 하는 이유는 수비수를 일로 속이려고 하는 건데, 친구들은 다 땅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연습용밖에 안 돼요. 시합 때는 안 되니까 이게. 다시 한 번만 그러면 유현주 선수의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천천히 잘 보세요. 천천히 하더라도 이걸 잘 익혀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송교찬 선수가 수비수입니다. 치고 들어가다가 크로스오버 드리블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송교찬 선수 계속해서 수비수로 소개해 주시고요. 박재영 선수 출발!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어, 박재영 선수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이어서 김희찬 선수 출발!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죠. 본인이 크로스오버 드리블을 하면서 수비수를 던지게. 다음 출발! 천천히 가다가, 어우, 그렇죠. 좋았어요. 예. 신점에서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겠네요. 그렇죠. 다음, 김정원 선수. 한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돼요. 잘했어요. 예, 네, 잘했어요. 다음, 우리 KT 출발! 좋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리듬이 중요해요. 가다가 여기서는 하다가 이렇게 빠르게 수비자 앞에서는 빠르게 반대쪽으로 네.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페이크했을 때는 빠르게 들어가요. 천천히 와서 빠르게. 그렇죠. 자, 한 번씩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선수,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번씩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송교찬 선수가 마이크로 우리 포인트를 한 번씩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천천히 가다가 수비자 앞에서 빠르게, 그렇죠. 천천히 가다가 지금 잘했어요. 다음이어서 의찬이 천천히 가다가 수비자 앞에서 페이크를 이용해서 크로스오버 드리블을 하는 거죠. 좋았어요. 다음 KCC 출발! 오, 지금 좋아요. 어, 지금 가장 송교찬 선수 어땠습니까?
제일 잘했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케이티씨. 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성원이 출발! 천천히 가다가. 그래요. 송교창 선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케이티 선수 출발! 그래요. 어땠나요, 송교창 선수? 약간 작은 태풍이형 같은. 작은 태풍이형 같다고.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이거 실전에서 많이 이용하면 크로스오버를 좋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실전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짧은 인터뷰 감사하고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KCC잖아요. 누구예요? 송교창 선수요. 송교창 선수에게 올 시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송교창 선수, 이번 시즌에도 파이팅하세요. 고맙습니다. SK 선수는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 재밌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SK 선수를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되는데 이 선수만 마지막으로 교정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현주 선수가 수비자로 와서 천천히 가다가 이 앞에서 페이크로 빠르게 출발! 천천히 가다가 자신감 있게 가다가 좋았어요. 우리 정원이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 많이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우리 KT 선수도 우리 부산에서 왔는데 오늘 부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농구하고 KT 선수들 만나니까 어때요? 좋았어요.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섯 명의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이 있기를 빌면서 사진 한번 다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여러분들과 사진 한번 다 같이 꼭 묻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전 생활에서도 많이 유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기를 빌면서 한 포인트씩 이렇게 잡아주는 기술을 함께 연마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명의 선수와 송교창 선수 그리고 이현준 선수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그냥 멋진 선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선수와 선수를 잠깐만 쉬어주시고요. 이제 또 다른 다섯 명의 선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다음 이번에는 우리 김민구 선수와 이현민 선수죠. 참고로 이현민 선수는 HG에 있을 시절에 저와 함께 개인적으로 술을 먹으면서 저에게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형, 저는 맘만 먹으면 슛은 100% 성공률이 자신 있다고.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그만큼 슛에 대해서는 KCC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슈팅력이 좋은 이현민 선수. 공이 작아서 더 잘 들어가요. 작아서 더 잘 들어가요. 일단 선수들이 어떤 점을 할지 우리 마이크를 주시고 가장 드리블보다는 우리 가장 패스의 슈팅 연습이거든요. 선수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선수들처럼 잘 쏘는 거를. 근데 이게 잘 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연습이죠. 연습이죠. 들어갈 때까지. 반복 연습. 이현민 선수는 슈팅 연습을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네, 어렸을 때는 300개에서 500개. 하루에? 네. 진짜요? 김민구 선수는요? 저도 그 정도 하고.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슈팅, 패싱과 슈팅 시도 한번 시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보여주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패스를 하고 민구 선수가 그래요. 패싱과 슈팅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친구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거든요. 이제 뭐 연습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게 이제 스크린을 받고 돌아가면서 쏘는 슛을 되게 좀 많이 하거든요. 이제 민구 선수가 몸이 안 풀렸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서 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받고 돌아나오면서 찬스일 때 슛을 정확하게 성공시켜야 되는. 자, 그럼 송교창 선수가 다시 한번 시합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가드가 이렇게 볼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4번이나 5번이 이제 스크린을 걸면은 뭐 2번, 3번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슛을 쏘겠죠.
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규 선수 넣을 때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몸도 안 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몸을 자, 들어갈 때까지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이용해서 밖으로 돌아 나와서 오픈 찬스가 생기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역시 근데 여기 슛을 할 때 우리 김민규 선수 다른 친구들은 아직도 힘이 안 되는 3학년 4학년 친구들은 중거리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멀리서 슛을 쏘지 못했어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멀리서 쏘지 못했고요. 가까이서부터 자세를 정확하게 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멀리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부터 슛 성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섯 명의 선수들 지금 골 밑에서 돌아 나와서 스크린을 돌아 나와서 슛을 하는 것을 한 번씩 보고 원포인트 레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골 밑으로 가서 김민구 선수 스크린을 받고 뒤로 돌아 나오는 겁니다. 마이크. 슛 쏘는 위치를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올 필요 없고 자, 슛 쏘는 위치를 여러분 멀지 않게 방금 김민규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가까운 쪽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 나와서 추적할 게 있나요? 안 들어간 거 빼고는 진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연습만이 반복이 연습. 연습만이 방법이죠. 두 번째, 리비. 출발! 스크린을 받고 오픈 찬스가 생기면 어땠어요? 만점! 슛 동작도, 슛 폼도 너무 깔끔합니다. 슛 폼도 깔끔합니다. 다음 이어서 출발! 오! 뭐지? 다들 깜짝 놀랬죠? 다음 이어서 전자랜드. 인준 선수, 스크린 받고 돌아 나와서 잡아서 오픈된 찬스에서 좋았어요. 좋습니다. 자, 근데 안 들어간 이유는요? 연습이. 연습이죠. 마지막 친구 준비하시고 출발! 어우, 좋아요. 좋습니다. 금방, 이제. 김준호 선수 이렇게 돌아오면서 발을 오른발 왼발을 잡았거든요. 오른발 왼발. 이거 되게 어려운 스텝. 아하. 저희도 잘 안 쓰는 스텝. 아, 그럼 얘는 배운 건가요? 또 배웠니? 아, 배웠어요. 그런 거 제가 몸이 솔직히 배운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크로스오버 드리블처럼 실제로 경기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스텝백 한 번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스텝백은 이제 또 김민구 선수가 그렇죠. 평소에 자주 하잖아요. 네. 우리 초등학교에서 웬만한 우리 저학년부에서 딱 한 번 봤거든요. 스텝백 실제로에서도 많이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이크 주시고 우리 스텝백 수비 아 수비를 해가지고 마이크 주시고 요게 여러분 실전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김민규 선수 마이크로 스텝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한번 하고 김민규 선수에게 패스를 하면 들어가서 다시 가는 척하고 뒤에서 쏘는 겁니다. 자, 포인트를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을 볼을 잡았을 때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볼을 잡았을 때 상대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정확히 보고 첫 스텝이 가장 중요해요. 첫 스텝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스텝을 길고 길고 강하게 가는 척. 일종의 페이크 같은 거죠. 길고 네. 강하게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뒤로 와서 스텝백. 진짜 드라이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수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다시 스텝을. 그러니까 실제로 페이크라고 느껴지지 않게 정말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게 자, 한 명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텝백이 실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은데 자, 실제로 마이크를 들고 우리 이영희 선수가 설명을 하면서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패스 스크린 들어와서 수비수가 따라가죠. 자, 봐봐 공을
왼발 오른발 잡았지. 슛 페이크 기본적인 거를 알려줬다. 슛 페이크 오른쪽 페이크 넣었다. 그 느낌만 알면 돼. 어차피 여러분이 연습해서 한 번에 되는 게 아까운 때. 이렇게 잡았어. 오른쪽 페이크 드래비 뒤로 빼. 그러니까 발이 다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슛. 오른발 왼발 오른발 슛. 어쩌면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서 한 번만 다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들어가서 수비수가 왔죠? 가서 오른발 그렇죠! 좋았어. 그렇죠! 지금 어땠어요? 금방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마지막 드림볼만 한 번 더 쳤는데 이것만 없애는 연습을 하면은 금방 좋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려운 기술인데 이게 금방 따라할 줄 몰랐거든요. 역시 동구 수준이 두 번째. 이 친구는 아까 하는 거 봤을 때 본인이 직접 잘 하는 것 같아. 자 가면! 자 수비수가 왔죠? 좋아. 표정도 좋고 포인트. 이게 스텝백이라는 게 뒤로 멀리 갈수록 슛을 쏠 수 있는 이 수비자와의 거리가 블락샷을 피하는 거니까 생기는 건데 좀 이게 약간 많이 갔다가 뒤로 한 번만 다시. 김대우도 출전해서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수비수가 달라붙었죠? 좋았습니다. 트래블링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잘했어요. 많이 집에서 한번 연습해봐요 여러분들. 여기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가면서 수비수가 달라붙었죠? 가는 척 왔다. 그렇죠! 지금 어땠나요? 좋았습니다. 포인트 뒤로 더 뒤로 더 효민 선수 뒤로 좀 더 가는 척 하면 더 뒤로 빠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듬이거든요. 리듬. 자, 제가 슛까지는 안 하고 리듬만 보여요. 리듬. 자, 패스를 했죠? 가는 척 해서 페이크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가는 척 했다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발이 세야 이제 뒤로 나오는 게 이제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전자랜드 선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자랜드 있었죠. 전자랜드에도 있었고 LG에도 있었죠. 지금 어땠어요? 95점. 나머지 5점은요? 약간 드랩인데.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심판이 트래블링을 굴릴 수 있는 스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오비스에게 코치진에게 배웠다는 김진호. 그는 과연 스텝백도? 안 배운 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금방 너야 준호야 잡았어?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오른손으로 드립을 쳤어. 왼쪽으로 들어갈 때 왼손으로 들어가라고 모비스 코치님한테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잘 생각해서 이게 여러분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하면은 다 누구든지 될 수 있으니까 연습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선수도 실제로 뛸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술 아닙니까? 저는 아니고 민구 선수가. 아 그럼 이현민 선수는 어떤 기술을 가장 많이? 무빙 슛? 아니요 저는 패스를 많이 합니다. 패스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선수들이 다 하는 거니까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도 소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스텝백을 배워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스크린 걸어가지고 하는 코드 해줬는데 어땠어요? 아니 선수들에게 많이 연습해서 이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우리 전자랜드도 우리 이현민 선수가 전자랜드 있었을 때 그때 몇 살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전자랜드 있었던 분 알아요? 몰라요.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민구 선수 화이팅. 이현민 선수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김민구 선수 우리 KDC도 어땠습니까? 스텝백 이미 선수 많이 연습해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는 좀만 하면 될 것 같아. 좀 많이 배웠나 봐요. 몇 학년 때부터 했어요? 1학년부터 지금 몇 학년인데? 4학년. 3년 동안 했네요. 오늘 어땠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재밌었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리온. 굉장히 재밌었고 새로운 걸 배워서 뿌듯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에 기념사진 촬영하고 두 번째 원포인트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로스오버 드리블과 스텝백 실전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구라는 스포츠가 원래 그렇죠. 자, 다 함께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선배 파이팅.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제 나머지 선수들 나오고 다 같이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오늘 10개 구단 대표로 한 명씩 나와서 우리 다음 주에 유현주 선수, 송교창 선수, 이현민 선수, 김민규 선수와 함께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한두 가지씩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많은 연습을 통해서 오늘의 기술로 연마하길 기원하면서 파이팅 외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 선수들은 자리로 입장해 주시고요. 선수 여러분들은 아직 남았어요. 선수 여러분들은 우리 동선을 따라서 우리 스텝을 따라가면 사인회 장소에서 5시까지 사인회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올라가시면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자리에 다 앉아보세요. DB 선수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선수들이 착석을 하면 DB 선수들부터 우리 뒤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천천히 대신 다음 경기가 있는 친구들이나 교육문화회관으로 가는